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혼자서 그 침막한 산책으로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이 분위기는 싸해 있었고 그를 위해 준비해둔 큰 가마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큰 가마 안에서는 뜨거운 물이 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이는 뭐 하는데 쓰일 건지는 짱조리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형님 누님들도 잘 알고 있겠는데요. 짱조리는 속으로는 와들와들 떨고 있었지만 이 겉으로는 아주 대연자약하게 성큼성큼 들어갔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뚜리사는 그러한 짱조리는 보고는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 어이 짱조리나 왜 왔니? 어? 왜? 이 나를 보고 정부군으로 귀순해라고? 내를 이 침막한 산책고에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확 해보려고? 어이 이 짱난쟁이야 니 내가 뭐 모조린가 하니? 너희 그 아둔한 계략에 내가 빠져들게? 니 아주 형님을 띄엄띄엄 봤구나 야 야들아 그 가마의 물이 다 끓었니? 우리 저녁에 쓸 국거리가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 냉큼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푹 끓이거라 어? 둘이서 이놈은 이 짱조린이 모든 계략을 눈치챘듯 싶은데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멘탈이 다 나가서 이 다리부터 풀려서 덜렁 주저앉겠는데요. 하지만 이 난세 영웅인 짱조린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요? 어이가 없수다 어이가 없어 뚜리사 형님 내는 그 뚜루업한 양아버지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찾아왔건만 아니 이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오 알았어 그러면 내를 가마 안에다 집어넣고 그 짱실한 장군이 톱을 한 맞받아 쳐봐요 짱조리는 요 한마디만 뱉고는 뒤로 획 돌아서서 자기 절로 그 가마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고 합니다 뭐? 잠깐만 이제 그만 뭐라고? 짱실완 장군이라고? 그 펑태성이 빠른 말 대장군 짱실완은 그러니? 둘이산이 깜짝 놀라서 버벅거리며 물어봤었지만 하지만 이 짱조리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계속하여 그 가마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야야 저놈 먼저 잡아서 여기로 끌고 와라 둘이산은 짱조리니 가마 속으로 이 못 뛰어들어가게 막으면서 자신이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게 짱조리는 또 여러 마적대 놈들한테 이 제압당하고는 질질 끌리 서 뚜리산이 앞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 짱실완이 어찌고 어쨌다고? 사실 이 뚜리산도 전체 청나라 군대들을 다 쓰게 안 본 건 아닌데요.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빠른말 대장군이 짱실완이었다고 합니다. 짱실완은 할빈에 있는 난다긴다 하는 마적대를 모두 다 쓸어버렸으며 이 그중에는 침막한 산책거와 실력이 아주 비슷한 마적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그러한 짱실완을 이 뚜리산이 제일 신경 썼겠는데 그놈이 자신을 친다고? 빈말이라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신경이 더 쓰이겠는데요. 그러자 이어 짱조리는 입을 열었답니다. 뚜리사 형님 저번에 그 짱실완이 저희 쪽으로 시찰하러 온 건 아시죠? 그번에 다름이 아니라 그 침막한 산지구에 대한 토벌 때문에 저희 보고 협조해라고 내려온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저랑 뚜루업한 아버지 관계도 있고 한데 제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 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뚜리사 형님을 설복하여서 정부군으로 귀순시킬 수 있다고 또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킬 수 있다고 고집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만약에 말입니다. 일이 틀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뚜리사는 또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제 보니 지금 이 짱조리는 그 옛날 막 다룰 수 있었던 그 헨내기가 아니었었는데요. 지금 이 짱조리는 다섯 개 영을 통솔하고 있는 신민후의 군사 총통인데 만약에 이놈을 진짜로 삶아버리면 어떻죠? 저 위쪽에 큰 어르신들이 진짜로 가만 놔두지는 않겠는데 말입니다. 뚜리사니 갈팡질팡해하자 짱조리니 조용히 한마디 하는데요. 형님 저는 다 그 저희 양아버지 뚜로판을 위하여 이 형님을 한 번만 도우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형님이 싫으시다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거지요. 대신 저 요번에 올라왔던 바에 저희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묻혀져 있는 곳으로 함 안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불효자 인사라도 함 올리려고요. 그러자 뚜리사는 일단 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 그 짱조리는 데리고 뚜로판이 묘지로 찾아가는데 뚜로판과 그의 부인은 둘 다 양지 바른 곳에 나란히 묻혀져 있는 거였어.
울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장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울어댔다고 합니다. 그 묘지 앞에서 완전 어린애 마냥 엉엉 울어대면서 절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이 숨이 다 넘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 보다 못한 곁에 사람들이 이 말려봐도 이 장조리는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장조리는 사실 이 뚜루판 앞에서 다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뚜리산이 계략에 걸려들게 되면 자신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게 용서가 될지 안 될지는 이 하늘에 계신 뚜루판만 알겠는데요. 그 장조린이 너무나도 비통하게 울어대자 이 뚜리산도 마음이 울컥해지는데요. 그래. 이 장조린이 그래도 정 하나만큼은 많은 놈이었지. 저놈이 아버지한테도 저렇게 진심인데 어떻게 나를 해칠 리가 있겠나구요. 장조린은 뚜러파니 묘지 앞에서 닷새 동안을 꼬박 울어대더니 더 이상은 못 버텨내고 기절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뚜리산이 아무리 지독한 놈이라도 어떻게 지 아비 묘 앞에서 이 기절할 때까지 울었던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그렇게 장조린은 죽음이 딱 한 발자국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고 드디어 쳐 일어나는데요. 뚜리산 형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것뿐입니다. 제가 다섯 개 영이 군사 총통이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저희 능력이 100배는 되시는 분이니까 무조건 저보다 높은 관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하여서 자, 이걸 보세요. 짱조리는 이 품 안에 넣고 왔던 임명장을 꺼내서 보이는 거였었는데요. 뭐야? 이어 그걸 받아서 펼쳐보던 뚜리산은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데요. 일곱 개 영을 내한테 준다고? 이게 진짜야 이게? 네, 이때 일곱 개 영이면 거의 여장급인데요. 뚜리산은 이 임명장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 곁에 부하들한테 확인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 부하놈은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이는 진짜로 대장군 정치 도장님 맞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말입니다. 짱조리는 이미 저번에 정치한테 찾아갔었을 때 이 뚜리산이 임명장을 받아왔었는데요. 물론 진짜로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임명장은 정치 대장군이 도장이 박혀있는 진짜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뚜리산은 하하하하 아우야 내 아우 짱조리나 야 오자마자 이것부터 첫 꺼내놨어야지 뭐하고 있었니? 어? 내 괜히 너를 오해했지. 그래 어서 일어나라. 야들아 그 술상을 거하게 준비해라. 오늘 내 아우랑 한잔 해야겠다. 야 이어 짱조리는 아까까지만 해도 삶아서 죽이겠다던 뚜리산과 술 한잔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뚜리산은 자기가 이미 이 7개 영을 통치하고 있는 대총통으로 된 줄 알고 좋아했었지만 네 하지만 짱조리는 아닌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을 조심하느라고 이 술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리는 이 술자리에서 그 짱실완을 어떻게 뇌물을 먹이고 또 어떻게 구해주고 형 아우가 됐는가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뚜리산은 이 짱조린한테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 거였답니다. 아우야 내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누구한테도 엄지손가락을 내민 적이 없다. 니는 정말로 아버지 말처럼 한마디 용이었구나. 전에 이 형이 많이 부족해서 못되게 군 걸 다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피동맹을 맺고 그 청나라 정부를 한 먹어보자. 구나야. 나의 이 천하제일 기마병과 너의 그 좋은 머리를 합하면 못해낼 게 뭐가 있겠니? 네, 사실은 말입니다. 짱조린이 정말로 이 뚜리산 같은 천하제일 총잡이와 그의 최정예 기마병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조조가 여파를 밑에 두고 쓸 수 없듯이 그 뚜리산도 짱조린 밑에서 얌전히 있을 그릇이 아닌데요. 이어 바로 이튿날 짱조린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 침막한 산지골을 떠나서 신미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죽다가 살아 돌아왔었죠. 이어 두목이 살아 돌아온 걸 보자 밑에 놈들은 또 만세를 외쳐대는 거였었는데요. 아우야 어때야? 뚜리산 그놈이 과연 걸려든 것 같아야? 그러자 짱조리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요번 달 말까지 결정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네 그들이 약속한 요번 달 말은 바로 1907년 6월 말이었었고 이미 열흘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어 짱조린 쪽은 이제껏 긴장했어도 이렇게까지 긴장해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장조림은 식민후 안에다가 6,000명이나 되는 군사들 모두 다 평민 복장으로 매복을 시켰는데요. 자, 제가 요번 작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놈들이 식민후로 들어오게 되면은 탕하후 형님이 이 포위를 책임져 주세요. 또한 그 놈들이 지원군이 더 올 수도 있는데 이 만약 한 놈이라도 더 도망치게 되면 네, 이 장조린이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탕하후가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한 놈이라도 새나가게 되면은 내 이 커다란 흑대가리를 떼어서 메꿀게. 어? 그럼 되니? 이어 짱조리는 계속하여 얘기를 하는데 뚜리산이 마적대를 얼마나 끌고 오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이 데려온 마적대는 간초씨가 책임져라. 내 너한테 다섯 개 영인 신민후 군사를 모두 다 맡길 테니 무조건 깔끔하게 해치워야 된다. 알았니? 네. 이어 간초씨는 당당하게 명을 받드는데 오케이, 이제 남은 거는 그 뚜리산을 기다리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놈은 과연 나타났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자 보고 하면서 정찰병이 달려들어 오는데요. 보고 어르신, 뚜리산이 300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우리들이 북문 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요. 뭐? 300명의 기마병이라고? 이는 이 뚜리산이 제일 자랑하는 최정예 기마병인데요. 전에 런장쿠이가 이끌던 500명의 마적대가 바로 이놈이 300명한테 힘 한번 못 써보고 전멸됐었는데요. 하참, 벼슬을 받으러 온다 놈이 뭐 한개 군을 데려왔어? 간차오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짱조리는 이어 간차오시한테 소곤소곤하고 작전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어서는 식민후에서 이 이름깨나 하는 관료놈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뚜리산이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어 또 조금 지나자 이 땅바닥이 구두둥 구두둥 하고 울려대는데요. 네. 저 멀리서 이 마적대들이 이라짜 하면서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네, 이 300명의 마적놈들은 청나라 최고의 마적대이며 기마병들이겠는데요. 그놈들이 달려오는 기세는 진짜로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린 앞에서 다들 위위위 하면서 말들을 멈춰 세우는데요. 이 그 말 위에서 이 아래로 척 내려다보는 뚜리산이 모습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다고 합니다. 이 가죽 자켓을 입은 모습이 바로 이날에 남겨진 뚜리산이 마지막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뚜리산이 뒤를 따르는 마적대 놈들도 이 다들 일당 10명은 돼 보이는 아주 쌩쌩한 놈들인데요. 야, 저 난다긴다 하는 뚜리산이 마적대를 만약 내가 쓰게 되면 얼마나 좋겠니? 참으로 불쌍한 놈들. 이 주인을 잘못 만난 죄가 바로 오늘이 개죽음이겠지. 짱조리는 비록 속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이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 뚜리산이 마적대가 도착하자 이 제일 먼저 진행되는 건 당당당당당 하고 터지는 폭죽 소리였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게 되면 항상 엄청난 대량의 폭죽을 터지고 되는데요. 뚜리산과 그의 마적대들은 아주 흡족해하면서 그 폭죽들이 터지는 걸 한참 동안 첫 감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뚜리산 형님. 아니지. 이제는 이 일곱 개의 영을 거느리는 군사총통 어르신이라고 불러야겠죠? 자, 제가 먼저 인사부터 올려드릴게요. 짱조리는 이 식민후의 관료들을 하나하나 뚜리산한테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그러자 이 관료놈들은 다들 대가리도 못 쳐들고는 굽신굽신하면서 뚜리산과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 왜냐면 다들 이번 작전에 대해서 몰랐고 정말로 이 뚜리산이 군사총통으로 임명되는 줄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뚜리산은 하면서 뭐 완전히 어르신이 흉내를 내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뚜리산이 손을 꼭 잡고는 그 식민후 안으로 척 들어가는데요. 그러자 저게 바로 그 뚜리산이야? 식민후의 백성들은 다들 멀찌감치 떨어져서는 이 수근수근 되는 거였었는데요. 와, 저게 바로 뚜리산이야? 저놈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저게 바로 그 뚜리산이라고? 네, 그 시절에는 엉엉 울고 있는 어린애들한테 너 계속하여 울게 되면은 뚜리산이 온다 라고 겁까지 줬었던 시기였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은 멀리 서서도 이 두려웠는지 당당하게 쳐다도 못 보고 이 곁눈질을 슬슬 하면서 그 뚜리산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어 그걸 발견한 뚜리산은 하하하 하고 또 실컷 웃어댔다고 합니다. 아그들아, 그래 잘 봐둬라. 내가 바로 뚜리산이다. 내 얼굴을 이렇게 당당하게 쳐다볼 수도 다 있고 에?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 않나? 뚜리산이 백성들을 향해 한마디 하자 와 하고 다들 도망가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장조리는 콧방귀를 꼈다고 합니다. 너 나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나대어봐라. 어차피 오늘이 네 마지막 날이니라고요. 이어 관아 앞에 도착하자 장조리는 한마디 올리는데, 형님 우리 이제 관아로 들어가서 그 정윈 어르신한테 인사를 올려야 하는데 근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놈을 다 끌고 갈 겁니까요? 에헤, 그러자 뚜리사는 난처해 하는데, 이건 뭐 무리 싸움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벼슬을 하러 온 건데 그 관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관아에 300명이 마적대를 데리고 들어가면 뭐겠습니까? 오히려 뚜리산 그 자기만 겁이 많아 보일 테니 말입니다. 뚜리산이 또 갈팡질팡해 하며 결정을 못 내리자 짱조린이 조용하게 얘기하는데요. 형님이 멘트도 있고 한데 이럽시다. 이 형제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이 편안하게 술 한잔 대접할게요. 어차피 이곳에서 인사가 끝나도 이 형님도 숙사가 정해지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한동안 지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자 뚜리사는 한참 동안 생각해보더니 알았다고 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거였었는데요. 간첩씨야, 저 칭막한 산지고의 형제들을 이끌고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잘 미셔라. 술과 고기는 넉넉하게 올려드리고 기분 좋게 미셔라. 알았니? 예, 어르신. 그렇게 간첩씨는 이 뚜리산이 300명 되는 최정예 마적대를 이끌고 떠났었고, 그 짱조린과 뚜리산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관아 안에서는 정위인이 척 일어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아이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천하제일 총잡이꾼 뚜리산 어르신이구만요. 영광입니다. 참으로 영광입니다요. 하지만 뚜리산은 그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이 자리로 찾아서 척 앉는 거였었는데요. 이는 지금 뚜리산 이놈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였겠는데요. 내랑 평등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짱조린이 아니면 그 정치 대장군 같은 정도여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이 뚜리산은 이렇듯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위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이제 금방 죽을 놈인데 신경을 써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위인과 짱조린, 뚜리산은 술 한잔 해대기 시작하였으며, 뚜리산이 이끌게 된 7개의 영리 군사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오가는데, 여정위는 자 뚜리산 어르신 저는 또 공무를 봐야 하는 몸이니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일들에서도 아마도 어르신이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요. 그러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윈이 일어서자 짱조린도 아 그러면 저 이 정윈 어르신을 마중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짱조린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뚜리산이 그 짱조린이 팔을 버럭 잡는 거였었는데, 왜요? 그러자 짱조린은 이 속으로 심히 당황해 나는데, 뭐야 뚜리산 이놈이 뭘 눈치라도 챘나? 혹시 나의 곁에 딱 붙어 있으려고 이러는 건가? 그렇게 짱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면서 이 등골에서 지은 땀이 좌르르 흐르는데, 하지만 뚜리산은 아우야 고맙다. 내 오늘 정말로 엄청 기쁘다야. 빨리 돌아오라. 어? 우리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어디 한 마셔보자꾸나. 네, 뚜리산 이놈은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었는데 벌써 알딸딸해져 있었는데, 그제야 짱조리는 이 정위인을 데리고 겨우 그 범이 아가리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이 밖에서 숨을 죽이고 대기하고 있었던 50명의 군사는 조용조용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룸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요. 이어 창문 들이며 대문을 발카락발카락 열고는 이 수십 자루의 소총들을 안으로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것들이 감히? 네, 이 천하제일 총잡이군 뚜리산이 대단한 게가요. 이 창문들과 대문들이 발카락발카락 하고 열리는 그 순간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는 옆구리에 권총까지 빼들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당당 하고 당장에서 이 두 명을 즉사시켜버렸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놈이 이 총을 다루는 속도는 번개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타 수십 자리 소총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당당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뚜리산은 그만 즉사했다고 하는데, 이어 다들 총질을 멈추자 이 밖에 서 있었던 짱조리는 그놈 그거 확실하게 죽은 거 맞니? 탄약을 아끼지 말고 다시 한번 냈다 갈겨라. 그놈은 그거 웬만한 놈이 아니니까 말이다. 이어 또 한바탕 당당당당 하고 날린 뒤에 짱조린과 정위는 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도 무서울 게 없어 보였던 짱조린도 이 뚜리산만큼은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보고 형님 하고 두 명이 달려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이놈들은 이 온몸의 적들이 피로 이 흠뻑 젖은 간첩시와 무화이였었는데요. 형님의 그 두리산이 300명이 마적대들을 내 다 칼탕을 쳐놨습니다. 다 한 놈이라도 살아남은 게 있으면 내 이 대가리를 바치겠습니다. 그 간첩시 모습은 흡사 인간을 도살해버리는 백정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곁에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정위는 너무나도 기겁하여서 그만 똥을 지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천하제일 총잡이꾼과 그 천하제일 기마병대가 모두 끝장났구만. 참으로 아쉽지만 말이야. 뚜리산이 죽자 조정에서는 매우 만족하였었고 계속하여 칭마 간산제거를 토벌해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위쪽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게가 그 시기 전쟁 방식으로는 이 군사를 얼마나 많이 파견하여도 소용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뚜리산이 죽자 그의 대가 군사였었던 숭칭랜이 그 칭마 간산제거를 장악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숭칭랜은 전에 뚜리산과는 다르게 몸을 아주 납작 엎드리고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뚜리산처럼 이 막강한 전투력이 없었으니 조용하게 지낸 원인도 있겠는데요. 이 뚜리산이 죽은 날짜가 1907년 6월이었으니 그 뒤에도 13년 동안 칭마 간산제거는 아주 건전하게 버티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1920년 짱주얼린이 외국으로부터 비행기를 사들이고 난 뒤에 이 제일 처음 연습용으로 작전을 펼친 게 바로 그 칭마 간산제거였다고 하는데요. 무려 8대의 비행기를 파견하여서 그 칭마 간산제거를 박살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 나중의 얘기고요. 그러면 이 천하제일 총잡이를 잡은 짱주얼린한테 어떠한 장려가 내려질 것이며 그 다음에 그의 먹잇감은 또 뭐가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